그런데 그 해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 더불어 건국이 되었습니다. 일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건국은 뭐 1919년이니 임시정부지 합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사람이 임실에서 출생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. 출생해야만이 출생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5000년 역사에 우남 이승만 박사와 더불어 1948년 8월 15일 비로소 5000년 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. 이 감격스러운 우리의 지도자 우남 이승만 박사, 저는 광화문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. 정광훈 목사님의 연설을 듣다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론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하여 이승만 박사를 생각하고 또 우리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을 시킨 중수 박정희 대통령을 알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우남 이승만 박사의 건국 4대 이념에 기초해서 제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 노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여러분 추우신 데 함께